자, 평화로운 경주로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사르망 펜션은 대형 룸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10명에서 최대 16명까지 단체 손님도 가능합니다. 이용 고객 모두에게 삼겹살 무한 리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야외 수영장은 7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자산으로 예약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버몬네거리의 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대형 평수 수성상가 하성파크 드림 2단지입니다. 지금 1단지가 바로 왼편에 보이시죠? 오른편에 보이시죠? 자, 나란히 1단지, 2단지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하성파크 1단지, 2단지가 한 6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근데 평수가 대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죠. 작은 평수가 49평, 그리고 큰 평수가 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버몬네거리까지 인접되어 있어서 도보권으로 사용 가능한 위치입니다. 버몬네거리는 아파트 가격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 메인 도로들이 교차하는 대구 중심의 교통요지가 버몬네거리입니다. 버몬네거리의 인근에 무수한 상업시설과 먹거리타운, 그리고 버몬천로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2단지 입구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몬역에 엑스코 버몬 환승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수혜가 도보권 10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의 인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구나 이시아폴리스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이겠죠. 자, 2단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성파크 스타일이 1층에는 주차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층에는 단지, 이제 놀이터라든지 강장 이런 부분이 올려져 있는 게 특색입니다. 저도 하성파크 침산동에 살고 있죠. 하성파크는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에 수성상가는 범어역에서 바로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어역 중심으로 나는 수성구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금역 쪽에 수성모 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죠. 중동, 상동, 그리고 수성동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수성 일가하고. 자, 단지가 아주 조용하고 살기에는 평온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금리 인상되기 전에 22년 전에는 이 아파트가 49평으로 14억 5천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14억 정도가 였죠. 하지만 지금도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까지 49평 치고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부터 1층에 주차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파크 스타일이 1층에 좀 주차를 좀 하죠. 근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출입구로 가게 되면 주차 이런 부분이 항상 그 애기들은 걱정이 됩니다. 자, 2층에 강장하고 놀이터 보러 가시죠.
강장이 굉장히 조용하면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경남 경북 대구 인테리어 착한 가격에 고급 퀄리티를 뽑아내는 인테리어 회사 이레하우스입니다. 이만큼 가격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공간이 업그레이드 되는 변경 인테리어 업체 이레하우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3-116631입니다. 수성공 상가에 위치하여 있죠. 하성파크 드림 2단지입니다. 201동에 14층, 1404호입니다. 면적은 40평이고, 평수는 49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떨어졌고, 2차 때 24년 6월 14일 입찰 기일이고, 그때 최저가는 7억 7천입니다. 감정가는 11억 정도 되네요. 자, 관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세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근저당이 13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뒤에 있는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채권도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7억, 22억 정도가 채권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뭐 치아나 취소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상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시세죠. 시세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팔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낙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수는 314세대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지입니다. 저층 최고층은 15층과 23층으로 되어 있고 2009년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총 주차 대수는 661대이고 하성산업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49평에 나와있는 매물을 한번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조금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은 좀 삐뚤하게 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침실이 하나 있고 또 침실이 두 개 있고 그리고 세 개의 방을 갖췄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보이고 그리고 다용도실도 거의 뭐 자녀방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이버 등록되어 있는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동이 201동입니다. 201동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동의 저층에 10억 5천으로 지금 나와 있고 202동의 저층은 10억 7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3동 10억 9천 그리고 203동의 11억 정도 11층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1동의 고층이 11억 정도 나와 있고 202동의 중층이 11억 2천 그리고 최고가는 11억 9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억 9천은 이 203동에 고층으로 11억 9천이 나와 있네요. 전체 49평으로 본다 해도 최저가는 10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된 실거래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4년도에는 거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23년 기준에 최저가가 지금 두 건이 되어 있죠.
최저가가 10억 7천, 그리고 10억 5,500, 그거 9억 9천으로 매매가 되었고, 9억 9천이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중에 지금 보시면 11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10억 6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3천에 15층에 11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본권은 14층이라서 고층이죠.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아주 보편적으로 잡아도 10억 이상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매는 아시죠? 팔릴 수 있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받아야지 경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억 후반, 재수가 좋으면 8억 후반, 그리고 9억 정도, 그리고 실거주자가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9억 5천까지는 적어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는 현장으로 발로 뛰어서 알아가는 시세가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수성 상가입니다. 수성 상가에 1단지, 2단지가 아성파크가 놓여 있죠. 바로 옆편에 수성 세무서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 대구은행역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범어역까지도 도보로 한 빠르면 5분, 늦게 걸으면 8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범어네거리가 교통의 요지이고, 이 달구보대로가 메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범어역이 X구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통이 되면 이 범어네거리에서 한 10분 거리의 아파트가 수혜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굉장히 저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어역과 수성 만촌동까지 이 학원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뭐그 딱히 뭐 나쁜 점이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뭐 범어의 먹거리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범어 천로에 또 상업지하고 성당도 위치되어 있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첫 번째로 이 범어 내거리가 제일 수성구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군 쪽으로 총으로 총수로, 그리고 이쪽 지역, 그리고 황금역 지역이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시세만 잘 파악하셔서 좀 싸게 받을 수가 있다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한 모텔, 사람한 펜션 경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한번 놀러 오셔서 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혜택 자산 부동산에 통해서 하시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평화로운 경주로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사람한 펜션은 대형룸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10명에서 최대 16명까지 단체 손님도 가능합니다. 이용 고객 모두에게 삼겹살 무한 리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야외 수영장은 7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자산으로 예약하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